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로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연극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겠지만, 뭐, 데이트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러 온 연인, 아니면 친구, 가족, 이런 관객들이 공연장을 많이 찾아주셨었죠. 하지만 이제는 관객의 절반 이상이 공연을 혼자 보러 온 훈공족이라고 합니다. 훈공족은 정말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또 훈공족은 어떤 장르를 가장 즐겨볼까요?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양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공족의 관람 동기는 자기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친 나를 위로하고 고생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공연을 본다는 거죠.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이나 실망감을 치유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홍공족은 이미 공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홍공족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도 굉장히 많고요. 인터파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11%에 불과했던 홍공족이 2018년에는 46%로 4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 관객의 58%, 클래식과 연극, 뮤지컬 관객의 40%가 혼공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혼공족은 대부분 공연의 마니아 분들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0년도에 공연 관람객의 약한 48%가 혼공적으로 예년과 굉장히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혼공적이 공연 시장의 VIP로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르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작 뮤지컬의 경우 관객의 70%가 혼공적이라고 하고요. 리미티드 연극의 경우는 58% 정도가 혼공적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뮤지컬의 경우도 관객의 43%가 홍공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넘버볼 공연과 오픈런 연극에서는 홍공적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마니아층이 적은 장르이기도 하고 연인, 가족, 친구들이 함께 보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공족은 어떤 가격대의 티켓을 주로 구매할까요?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평균 티켓 구입가는 57,845원이었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 45%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24%, 만 원에서 3만 원 미만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창작 뮤지컬이나 리미티드 연극의 티켓 가격이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굉장히 긍정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성별과 연령을 따져봤을 때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여성이 75%, 남성이 한2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20대 홍공족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에 비해 남성은 40대 혼공족이 많다는 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혼공족은 대부분 공연을 즐겨보는 마니아층으로 공연의 흥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 제작사가 혼공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타 배우를 캐스팅하고 혼공족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작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공연 마니아인 혼공족들이 중요하겠지만, 마니아층만 고려하다 보면 대중예술로서의 공연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공연 자체보다는 마니아층이 많은 특정 출연진에 의존하게 되는 잘못된 스타 마케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여가 생활로서의 공연도 물론 좋지만 가족이나 일행과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의 장으로서 공연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